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안녕. 뭐야? 영현이 형. 라디오. 그래. 12시에 심야 라디오. 그러니까 나 뭐해 이제? 나 이제 뭐하지? 네, 12시에 심야 라디오 준동의 뭐라 해야 될까? 키드라미냐고? 네, 이제 나왔어요. 내일 기말 시험이라고? 아니, 내일 어디 갈 수가 있어? 태풍 장난 아니던데? 그리고 한놈더 오잖아. 도나, 체업이 나온 지 1년 됐대. 다시 나갈 생각 있어? 아, 좋아요, 뭐. 체업이 좋죠, 재밌죠. 나가면 좋지. 야식 먹으려다가. 야식을 먹어야지. 버거킹이나 시키려다가 심심해서 나 이제 어떻게 자? 야, 내가 몇 시에 누웠지? 기억도 안 나네. 안 자고 라방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집이라서 이거. 듣다가 안 되지. 아니, 나만 깨 있어? 못 자, 당신. 아, 버블, 그래, 그거. 회사 얘기했고, 긍정적인 검토 중이시랍니다. 도나, 21살 어때? 귀엽다, 임마. 유다빈 밴드, 다빈님이, 맞아요. 영상 봤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성덕이네. 야, 연예인 좋아. 연예인 좋아. 응? 도나, 31살 형아는? 31살 형도 좋아. 형아 좋아. 일본?
좋아. 아, 어제 안 그래도, 어제, 저희 테크니션 형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저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아 독립은 해야 되는데 엄마 차도 사야 되는데 엄마 차를 언제 사주나 독립을 하려고 돈을 모으면 그러면 독립하려고 돈을 모으면 엄마 차는 언제 사고 엄마 차를 사면 난 독립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 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나는 알아서 잘살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테크니즈 형님이 우선순위를 정해라.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는 엄마 차 생각이 제일 강한데, 그거를 우선순위도 안 정하고, 해가지고, 아, 오케이. 형 너무 고맙다. 내가 지금 제일 신경 쓰인 게 엄마 차였구나 해가지고 오늘 제가 물론 여러분께는 밖에 나가지 마라 했지만 그 저희 또 자동차 전시장에 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엄마 모시고 자동차 구경하고 왔어. 그래, 엄마 차 사드리고 다시 숙소 가야지. 잠꼬대? 약간 좀 반반 섞였는데, 지금. 여자? 여러분 생각만큼.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척이라도 해야지. 그 옛날에 무슨 글 봤는데 그 척을 하려는 것만으로도 선행이 이제 느껴지면 된 거다. 그래서 아, 난 척이라도 해야지. 이게 좀 좋은 사람 근처로 가지. 인스타에도 버블 같은 기능이 있다고요? 그거 참 좋은 기능이군요. 아니요, 지금 잠이 다 깨가지고. 왜, 그 약간 나른한 상태. 네. 나른한 상태고. 오늘 우리 뭐 해볼까? 저 내일 도로주행 시험 보는데. 내일 도로주행 시험을 본다고요? 내일 도로주행 시험 보시면 이제 운전을 마스터 하시겠는데 그저 태풍 풍속까지 계산해서 도로주행 운전을 하시는 건가? 이거 원래 화면 안 보여요? 아이,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카메라를 껐거든요. 내일 계약하는 고3 먼저 잔다고? 원래 학교는 늦는 맛에 가는 거예요. 저도 지각 진짜 많이 했는데 밤도 많이 넘었어요.
걸렸어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아프더라. 그래서 안 늦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아, 진짜 선생님, 진짜. 근데 우리 선생님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순철 쌤. 그래서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나한테 너무 좋은 쌤이었어. 근데 진짜 웃긴 게뭔줄 알아요? 스승의 날때다 부산에 내려가서 쌤, 저는 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서 왔어요. 이랬는데, 니가 왜 왔노? 약간 막 그래. 너니내안 찾아올 줄 알았는데. 내가 니한테 좋은 쌤이었나?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이 쌤. 약간 그랬지. 뭐지? 왜? 그럼 날왜 챙긴 거야? 아이 참, 그 이상한 쌤이야, 진짜. 원래 그래, 오늘 저거 제모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제모가 수염 레이저 그거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다원이네. 군대 안 가냐 임마? 아이, 얼마 전에 인성 형이랑 저 다원이랑 이제 형 생일이었어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전 어쨌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실컷 놀렸지. 이맛 아니겠습니까? 잘 갔다 와라 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아, 지금 목소리 좀, 터미네이터 같다고. 아, 그러시든가. 그렇지. 빨리 가요.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다은 씨는. 재미있게. 장난이고, 미안합니다. 연락할게요. 들렸어? 꼬르륵 하는데? 버거킹 먹어야지. 코로나 걸렸어? 아, 그래, 미안합니다. 그만할게요. 무슨 소리 하시네. 아, 코로나 그래. 뒤늦게 이게 갑자기 또 유행이 돌더라. 우리 매니저 누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 내가 좀뭘좀 해줬어야 되는데, 누나한테. 우리 매니저 누나 진짜 인재예요, 인재. 우리 누나 없으면, 와. 그래, 고마워요. 아파 보여? 아, 빨리 나가. 그나 남의 방송이 와가지고 부끄럽게 뭐 하는 거예요? 사석에 없어. 사석에서 봅시다. 사석에서. 부끄럽다, 친구야. 저번에 한 Q&A. 이건가?
오빠 오늘 뭐 했어? 집에만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안 나가려다가 엄마 저 구경시켜준다고 한번 나갔어요. 한번 나갔는데 그때는 좀 그냥 비만 좀 오는 그런 상태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 잠깐 나왔다 왔지. 와서 그냥 계속 아빠랑 엄마 차 얘기하고 그냥 그랬지. 응. 뭐안 했어요?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 독립하면 토리 호순이 데리고 가? 아니요. 토리 호순이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아, 저는 나중에 그게 좀 있어. 저기 뭐냐. 유기견. 저 나중에 숙소 구하면. 또 구하면 임시 보호를 좀 할까 싶어가지고 아예 키우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뭔가 제가 에리논 그때 촬영 때만 한번 가고 거의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아 뭔가 이게 되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드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완전 급한 이제 뭔가 알라싹 직전에 막 친구들 있잖아 막뭐 공감 그런 분들 그런 친구들 임시 보호 이제 계속 릴레이로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다녀야지 뭐. 어, 나왜 이렇게 그 말이 와닿지? 뭔가 착한 척을 하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그 가까움에 와 있는 거다라는 말이 되게. 왜 끊겨요? 이거 봐 착한 척만 하니까 계속 끊긴 거야. 갑자기 끊겨? 아, 나 이거 충전 잭 꽂아서 그런가 봐. 아, 이거 충전 뽑아볼게. 됐어요? 아, 이 동생 상태 별로 좋지 않네.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게 설마 카메라 보이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 무서워. 지금은? 어우, 해신! 어 아, 저 형님,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에요. 아, 돌아왔어? 아, 그렇네. 이거 충전. 충전 잭 꼽아서 그렇네. 지금 계셨죠? 예, 그래. 그자. 해신 비하인드? 아우, 그때 완도 갔을 때 거의 한, 촬영도 촬영이고, 한, 거의 일주일 있었는데,
아유, 저 해신 조형님이 계속 막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거야. 아, 무로에서 만두 가서 받은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연예인 좋아. 아, 이제 뭔가 진짜 동생으로서 되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형 나가요. 일단 부끄러우니까. 쉐네. 군대, 아니야, 군대 얘기하지 말자, 우리. 윤도훈 씨 맥날 좋아해요? 저는, 아, 저는 당신 맥날 좋아하는데. 아, 무슨 말인가 했네. 아, 저도 맥날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아니, 제, 이거 근처에 맥날이 없네? 롯데리아랑 저 버거킹밖에 없어가지고. 롯데리아 한참 먹다가, 아, 오, 뭐야, 오늘 롯데리아 먹을까? 먹지. 이걸 본 다음에 삭발하겠습니다. 아서라, 제가 해봤는데 시원하긴 해. 시원하긴 한데 이게 또 그게 있어. 이 삭발 집에만 한두달 정도 있을 거면 삭발 추천하는데, 나두 달도 아니다. 나 진짜 머리 기르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군대에서 거의 반삭을 한번 했었어가지고. 3mm? 예, 3mm로 한번 싹 밀었었는데. 아, 머리 말릴 필요도 없지. 그냥 수건 싹 지나가면 그대로 그냥. 저밥 먹었지. 먹고 낮잠 잤지. 내일도 집에만 있을 예정이야? 아니요. 내일은, 아, 맞네. 아, 저 미팅 있어가지고. 내일은 저 회사 가야겠네. 회사가 아니고. 내일 일해야 되네, 나도. 아니야, 이게 미팅. 예, 네, 저 일해야 돼요, 일. 저도 뭐 약간 좀 컨셉 이런 거좀 봐야 돼가지고. 그러게, 밤새면 안 되겠다. 애초에 밤샐 생각 없었는데, 아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밸런스 게임이요. 180마리 바퀴벌레랑 동거. 아, 이 저번에 했잖아. 이게, 아, 끔찍해. 너무 끔찍해. 180cm 바퀴벌레랑 동거랑, 180마리 바퀴벌레랑 동거. 약간 그 180에 뭔가 그 꽂힌 게 있나 봐. 나중에 남자친구, 저, 키 컸으면 좋겠네. 내 나이 17살. 너 때문에 낚시 프로도 챙겨보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사양? 사양이 무슨 뜻이에요? 사양. 사양해. 도원이를 도원이? 해야지. 아, 좀 자급자족 컨텐츠를 또 한번 해봐야지. 아, 사양이 선이 꼬리네. 주악, 꾸억, 주의. 아, 네. 입대 전에 이경규 선생님 나왔던 낚시 프로 얼마 전에 또 봤는데. 도시 오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오브. 연락주세요. 도시 오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뭐 할까, 우리? 도훈아, 나 정욱 사장인데, 이번 연키 앨범 노래가 뭐였지? 아, 사장님, 저도 잘 모르겠네. 본인이 더잘 아실 텐데. 저한 3, 4시 자겠지 뭐. 스팀 게임? 게임을 요새 거의 게임을 잘안 해가지고. 오버워치도 뭐. 오버워치 진짜 건강한 게임. 제가 봤을 때. 오버워치, 서든어택, 뭐 이런 거딱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짧게 짧게 즐기고 건강하게 할수 있는 게임. 낚시 강습. 아, 낚시는 뭐 원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요즘 주위에서 도훈이가 인기가 많은 제가 맞나요? 왜지? 아, 제가 진짜 친구들한테는 낚시 가르쳐 줄때나 진짜 한번두 번밖에 안 보여준다. 나 낚시 내가 좋아해서 가는 거니까. 낚시 나도 낚시하러 가는 거니까. 얘한 번, 두번 가르쳐줄 때, 딱, 제대로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마이데이랑 가면 뭐, 그냥, 24시간 뭐, 계속 가르쳐줄 수 있지. 우리 한 번, 모임을, 한번 가져봅시다. 아, 아니야, 이 친구들한테 냉철할 수 있는데. 아, 우리 마이데이한테는 뭐나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준다. 아이 창따이 형님. 아 이게 밤이라서 그런가? 이거 지인들이 되게 많이 오네. 아 부끄럽다. 자꾸 말못 알아듣는 척 한다고? 이거, 낚싯대를 다 바다에 던진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 돼요. 저슈 쓰지? 그지? 슈스. 골.
실수라면 괜찮지. 실수라면. 35분 전에 생일이었어.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양. 미끼는, 그래. 아이,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진짜. 배멀미 하면, 한 4시간 전에는, 키 밑에 붙이고 와야 돼. 저? 아, 맞네. 나도 생일이네. 8월 11일, 14일 남았네. 아 근데 아 여러분 이거 아저다 봤어요. 그 곰플레이어랑 뭐 이거 또 광고. 아 진짜 여러분 너무 이게 너무 고마 이 광고 아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 진짜 너무 고마운데 이게. 아유 아유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생일 선물 뭐 무슨 생일 선물 그거 됐다. 건강하게만 해라. 아니, 태어난 게 내가 좋은 거지, 뭐. 이게 내가 뭘 해줘야지, 뭐. 아, 진짜, 여러분, 너무, 이, 안 해줘, 아휴, 뭘 해야 되냐, 이거. 에휴. 뭐, 안 해줘도 돼. 내가, 천천히 제가 해줄 테니까. 제가 해드릴게. 뭐 해주려고 하지 마.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앞으로 더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해주지 말라니까. 아니야, 난 충분해. 난 진짜 이미 행복해. 푸바오, 푸바오 알지? 에버랜드, 한번 가야겠네. 아니, 그 친구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내가 가면 또. 좀, 모르겠네. 밀당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가면 나만 구애 하는 것 같잖아 푸바오한테. 원필이 형 전화했냐고요? 아니에요? 안 했죠. 호 라임 사양하지 마. 잘하네. 이 DJ 해도 되겠어. 탁탁탁탁 치는 거 잘해야지. 길에서 보면 인사해요. 저 이제 되게 연예인스럽게 인사해주거든? 얼마 전에 봤었는데? 몇번 봤던 것 같은데? 마이데이? 그래가지고, 이거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막 저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길에서 보면 인사 좀 해요. 제발. 물론 이제 제가 상태가 정말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배가 왜 이렇게 꾸르륵거리지? 어제 술 마셔서 그런가? 안녕, 동해 삼촌. 그래. 아, 이제 도망가지. 아, 뭐, 내가 언제 도망갔다고 그래요?
술안 마, 안 마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더 마시지. 이제, 저희 테크니션 형님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오빠는 15살이야? 잘하셨어요. 29 빼기 29 빼기 15는 14. 쇼카네, 쇼카. 귀엽다, 임마. 가로수길, 아, 제가 미안해요. 가로수길 잘안 가요. 아, 이. 아,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을 잘못 가겠네. 하지만 내일 또 서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부산 여행 브이로그? 부산 무서워, 나는. 부산 좋지. 김포? 예, 어떻게, 전국 투어 한번 해요, 우리? 서울, 용산, 용산 좋지. 어딜 자주 가는지 알려달라고? 나 연습실이랑, 뭐, 바닷가 정도? 요새만 연습실, 연습실, 바닷가, 바닷가, 연습실, 바닷가, 연습실. 수원. 공부하란 말. 공부? 공부합시다. 근데? 아니에요. 공부해요. 공부. 너무 귀엽다. 대식이 전국 투어 안 시켜주면 지 앞이 퍼파 시킬 거야. 퍼파는 시켜도 될것 같은데요? 퍼파? 오타 하신 건가? 퍼파는 시켜도 돼요. 폭파는 안 되고. 부산 음식. 그래, 이게, 봐봐, 좀 신기한 게, 약간, 그래, 완도는 전복, 막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부산? 부산 하면 나는 국밥밖에 안 떠올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때문에 국밥 얘기만 해서 그런가? 아, 국밥을 자주 먹었어서 그런가? 근데 전 부산 살 때, 국밥 많이 먹었고, 옛날에 그게 있었어. 그, 대학교 다닐 때, 저 뭐냐, 그, 제 원룸 좀 아래쪽 내려가 보면, 거리가 멀진 않은데, 남보원이라고, 그, 원불교? 뭔가 그쪽에서 하는 그 밥집이 있나 봐요. 거기가, 불고기 덮밥인가? 이런 걸 팔았었는데. 3,500원이었어요. 1인분에. 대학생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돈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먹었었지. 진짜 얘기가 의식이 흐름대로 가네. 그래, 대구는 막창 이런 게 있잖아. 부산은 나 국밥밖에 안 떠오르네. 돼지국밥도 맛있고, 저는 내장국밥 좋아해. 근데 연예인은 어떤 기분인가요? 연예인이요? 연예인 좋아요. 저는 연예인 안 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진짜. 그래, 내장국밥 맛있어. 말랑말랑 먹항먹항 해가지고 그 씹히는 맛 알죠? 부산 가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부산에 가면
약간 한적한 거 좋아한다. 뭔가 그러면 송정. 송정 바닷가. 뭐 기장. 그쪽 봐야 할것 같고. 좀 약간 좀, 그래도 좀 사람들도 좀 있고, 바닷가 구경도 하면서 약간 도시적인 바닷가를 원한다. 그런 거 약간 광안리. 오히려 난 해운대에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영진국밥. 와, 이거 뭐야? 어떻게 알아? 거의 미쳤어요. 겁나 맛있어요. 영진국밥. 와. 대현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23살인데 삼촌 불러도 돼? 응, 삼촌이 불러. 영진국밥 맛있어. 맞아. 와, 거기 진짜 원래 맛있는데 반찬이 진짜 맛있어. 아, 성진이 형이? 아, 뭐야? 그 아재 그 맛집 추천 잘하네. 성진 아재. 그러게, 배고프다. 아, 갑자기 국밥 땡긴다. 와 씨. 아, 근데 이거 아 먹고 자면 안 좋은데. 마산?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저 마산 친구 올라오 그래가지고. 야식 먹을까? 배고픈데, 나도. 밤에, 그래, 밤에 먹으면 안 좋긴 해요, 사실. 이게. 저도 야식 좀안 하다가, 안 먹다가. 먹방이요? 안 돼요. 데이식스는 어떻게 살을 그렇게 빨리 빼나요? 일단은 영케이 씨는 그냥 미쳤어요. 그 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다는 게 진짜 무섭게 해서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어이, 그래요. 잘 자요. 어쨌든 무서워서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그니까 그 무서운 게 약간 되게 긍정적인 의미의 무서움이에요. 존경해요, 진짜 제가. 이형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아, 그 형은 진짜 존경해, 내가 진짜. 그형 뺀다고 그냥 빼. 근데 그 형이 빼는 게 그냥 안 좋게 빼는 게 아니고 지금 PT 받으면서 헬스 하면서 빼는 거야. 야, 되게 건강하게 빼고 있는 거라고. 대단한 형이야, 진짜. 가시가 됐어? 멋있다. 결혼해야지. 응원합니다. 결국 혼자가 낫더라. 아우, 형 근데 진짜 운동 열심히 했더라. 저는 그냥 밥을 결국 혼. 아, 그 유튜버 분이 그 하신 거 뭐? 아,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살
살을 붙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먹는 게 힘들어, 나는, 먹는 게. 그니까, 그냥, 제가 좋을 때 먹으면,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아, 배고프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건강하게, 이게, 약간, 좀, 든든하게 이렇게 딱, 부치려면,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저는, 하루를 한 다섯 끼를 나눠서 먹어야 돼요. 거의. 아니면, 운동하고, 삼시세끼를 이제, 뭐, 근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1인 1닭 힘듦 불가능 아 저도 하루에 한두끼 먹어요 소식좌야 맞아 씻는 게 너무 귀찮다고? 그건 진짜 좀 우리 오래 삽시다. 너무 아니 안 돼요. 아니 저는 씹는 게 귀찮진 않고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한번 먹을 때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지. 기초 대사량이 높은가? 아이, 귀여우시네. 기초 대사량이 좀 높나 봐요. 예. 네. 이게 뭐 소화를 잘 시키나 보네. 되게 접근하는 그게 되게 남다르신데? 약간 그 영양 쪽으로 일을 하시나 봐요. 저는 뭐한 3, 4시? 3, 4시 잘수 있겠나요? 야식도 먹고 그러면. 아, 맞아. 어제 또그 테크니션 형님이랑 제 연습실 가서 드럼 베이스피 다 갈고 스네어도 세팅 바꿔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 되게 또 세팅이 또 재밌었어. 탕후루 저 탕후루 진짜 좋아해요. 먹는 것에 비해 살이 덜 찌는 체질이면 기초 대사량이 높은 편인가 해서 그랬듬. 학생이에요. 그랬구나. 맞아. 제 기초 대사량이 좀 높은 것 같긴 해. 밤샘은 다음에 합시다. 이 밤샘도 이뭐한 가지 그 주력 콘텐츠가 있어야지. 밤새려면. 근데 몸에 안 좋아. 이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몸에 안 좋아. 밤샘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근육량에 비례 탕후루 아 나는 저기 뭐시냐 그 언제 먹었더라 기억도 안 나네 아 그때 그 군대 있을 때그 행사를 갔었는데 좀 자유시간이 주어질 수 있는 행사였어가지고 나가서 탕후루 먹었지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버블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십니다. 승원스. 아, 승원. 승원이라 해야 되나? 아, 승원님, 예. 아, 예,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아, 이게, 저희 부대가, 그래, 이게 말잘 꺼내셨다, 이거. 저희 부대가, 군악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육군 본부니까 파견을 되게 많이 와요.
뭐가 행사 때문에 이제 부족한 인원을 뭐 이제 파견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근처 부대에서 어떤 그런 활동 때문에 뭔가 또 업무 때문에 이제 파견을 오시거나 한데 이제 승원 씨가 그것 때문에 파견을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되게 재밌게 많이 봤잖아요. 어쨌든 약간 저희 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승원스 왔대 막 이러면서 막뭐 하길래 진짜로 와 이거 이러면서 뭐 지금 다뭐 일생활관에서 뭐 사인을 받고 있다니 막 그렇게 하길래 그래? 나도 사인 받으러 갈까 이러면서 그냥 사인 받으러 갔지. 난 그냥 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인을 받으러 가서 저도 사인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막좀 그렇잖아요. 막 가서 저 데이식스 도훈인데 저 사인 좀 해서 이런 게좀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솔직히 막 제가 막 뭐라고 뭐 어쨌든 그래서 가서 그냥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인 받았지. 사인 받았는데 와 사인도 너무 멋지신 거야. 이게 되게 애기 얼굴 막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려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적어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 생활로 돌아왔지. 돌아왔는데 이 나중에 DM이 와 있더라고. 나중에 파견 끝나시고 사실 누군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팬이고 군생활 건강하게 마무리하셔서 좋겠다 이렇게 너무 좋은 말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나를 아셨나 날 어떻게 알지 이러면서 그냥 이것도 인연인데 다음에 술이나 한잔 합시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팬이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되게 아니 이게 너무 프라이버시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되게 귀여우셨어. 엄청 귀여우셨어. 승원스랑 릴스? 전 좋은데 이게 승원이가 춤을 잘 추잖아요. 노래도 잘 부르고. 나는 그 신원이랑 한거 봤죠? 그 톱니바퀴 돌아간 소리가 나요. 저는 안 돼요. 충성송?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니, 진짜 전혀. 근데 이건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에요. 충성 이름을 갖다 치약 맞아요? 제 이상형이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요즘 밈? 이거 되게 오래됐잖아요. MG가 다된게 아니구나. MG라니까. 우리 같은 세대예요, 여러분. 95년생. 내가 그 MG 경제학 그 책을 봤단 말이야. 95년생까지는 MG야.
우리 같은 세대라고. 호선이랑 사진 찍어도 돼? 에이, 찍어도 되는데, 호선이가, 누구지? 호선 씨한테 허락을 맡아야 될것 같은데. 반묵자 컨텐츠. 아, 거기 나가면 또 재밌게 놀수 있지. 진짜 밥만 먹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한데, 성진이 형은 MG가 아니에요, 여러분. 95년생까지 딱 MG예요. 성진이 형은 저기 뭐냐? Y 아닌가? Y 세대? 그래, 95까지 책에 적혀 있을 테니까. MG 경제학이 있어, MG 경제학. MZ세대 경제학. 나 지금 경제책 진짜 많이 읽었다. 아니야. 성진이 형 MG 아니야. 그냥 저기. 알파는 뭐야? 이런. 근데 이 질문 리스트가 눌러야 되나? 갱신이 안 되네. 일단 눌러볼까? 끝말잇기 해보자. 자, 나부터 태진역. 재밌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갱신 안 돼. 이 인스타 그 선생님들, 이거는 좀 이 그래서 약간 밑으로 쭉 내려야 돼. 아니, 내가 한게 아니고, 여러분. 저기, 마이데이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질문을 적어주셔가지고. 쭉 내려볼까? 또 재밌는 게 있나 한번 볼까? 아, 이거, 내가 슈퍼스타인데, 이걸. 이게 내가 얼마나 내려봐야 되는데, 이걸. 잠시만. 오호. 이런 거. 이거 읽어주면 코로 떡볶이 먹음. 너무 과학적이죠? 혜진역 역세발. 역세발이 뭐야? 이게 가능한 구도야? 역세발? 인증 남겨달라는데요? 무슨 떡볶이를 코로 먹어. 입이 있는데. 그러지 마요. 괜찮아요. 스킨케어 루틴. 아, 요새는 뭐 원래는 올인원 발랐는데 요새는 저기 알로에 계속 바르고 있어. 근데 알로에가 근데 여러분 내가 궁금한 게, 아 맞다, 궁금한 게두 개가 있었네. 두 개지요? 일단 궁금한 거첫 번째가 알로에를 그냥 그 계속 그냥 얼굴이랑 뭐 팔이랑 그
산 부분을 계속 바르고 있긴 한데, 그 그냥 발랐을 때, 그니까 시원하게 해서 그냥 시원한 것뿐인 거예요?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게 해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통증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피부 진정만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걸 자주 바를 필요가 있나? 아, 낮아지면서 진정이 된다고? 난 진정을 너무 많이 했는걸? 이게 탄게막 돌아오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 막더 하얘진다거나. 피부 재생 크림을 발라야 돼, 그러면? 아, 뭐야. 알로에 세트로 사놨는데. 바르는 거랑 뿌리는 거랑 그냥. 수분도 충전해줘? 피부과 가봐야 돼. 탄게 돌아오려면 시간의 답이야. 예민한 피부에도 좋고, 트러블 나올 때도 좋고, 그냥 다 좋아. 알로에 최고야. 미백크림. 탄거 되돌려주는 화이트 태닝 크림이 있다고. 아, 그렇네? 수염 이별식 할 때. 화장품으로는 그치? 아니 제가 정말 웃겼던 게 옛날에 그 올리브영 가서 아난 모르니까 내 피부는 이게 다 요새 화장품이 다 좋으니까 난 이게 다 가능한 줄 알았지. 옛날에 알로 그 올리브영 가서 제가 피부가 너무 많이 탄것 같은데 좀 하얗게 어떻게 하면 돌아오나요? 물어봤거든. 물어보니까 알바생 분이 되게 에? 그, 에?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에? 나니? 막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쳐다보시길래. 나 혼자, 에? 뭐야? 잘 모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그냥 알로에 샀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그 사람 인생에 최초였을 거야. 내가 아마 나 진짜 몰랐어. 잘했어요. 200은 쌀뜨물. 일본어 잘한 법. 아, 근데 제가 일본어를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정착한 거라가지고. 약간 좀, 제가 일본어 쓰면 좀 거칠어요. 막, 오라, 오마에! 막 약간 이런 느낌. 에레에레 고려난다로요 이런 느낌. 뭔가 약간 좀 일본 양아 약간 좀 양아치 쪽에 좀 뭔가 가깝지 않나. 그래서 뭔가 내가 일본어 쓰려면 착하게 해야 돼. 아노 오마에 この 지각군이 コンビニは どこにありますか? 어, 잘하네. 잘하네. トイレットはどこですか?
トイレットは、あそこにありますけど、目が見えないですか？あ、ボラ、目が、그래요？어쨌든그렇습니다。내가미에나이됐을까맞나이게어쨌든아어쨌든예그런거예요예콤비니가그거편의점일거예요일본어로ここ、この近くに여기가까이에콤비니편의점은どこですか어딥니까와라와라야너임마약간이런느낌아닌가아약간이런느낌일본어하니까강아지가잘생겼다고요그럴만해요일본어배우기좋은애니추천아무래도좀길게보는게좋지않을까그래서원피스도나루토도브리치도아그래나머지질문이뭐였냐면묘하게연관성이있네요저스즈메의문단속이본사람있나스즈메의문단속을제가한번봐보고싶긴한데후기가좀궁금해가지고종스즈메슬퍼 너의이름만큼아닌데재밌어요그래진짜강추하는영화오호수제맹문단속아직안올라왔겠지그지영화관에가야되겠구나아그래당연히스포는하면안되지지진관련해서스즈메짱문의단속그댄스엘리멘탈봤지이게또제가다봤죠엘리멘탈영화관에도없어어디있는데스즈메는도대체어디있는거야영화관에도없고넷플릭스도없고엘리멘탈이근데그럴수있지아약간저도울컥울컥정도였던것같아되게막허허허막이정도아니고나티야스즈메내려갔어어디로내려갔는데롯데시네마브로드웨이신사점에서아침에한대요조조 영화구나신사까지아침에가려면새벽5시에일어나서차타고운전해서가야겠네요코난아나근데너무취향차이긴한데코난같은경우에는저는만화책으로봤거든요아솔직히뭘모르겠어요이게약간그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만화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계속. 근데 이건 뭐 취향 차이니까. 네. 바비? 바비는 뭐예요?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개춘알망. 와, 진짜 개춘알망은 개춘할매인가? 개춘할망인가? 와, 체인소맨 봤죠? 하이큐 안 봤어. 개춘알망 재밌었어. 아, 재밌다기보다는, 아, 예. 질질 짰죠, 제가. 바비가 뭐야? 바비 아니야? 바비가 뭐지? 무서운 거야? 나 무서운 거 절대 못 봐. 바비가 아니고 밥이. 아, 무슨 강아지 이름인가? 밥이. 유쾌한 영화야. 한번 봐봐야겠네. 공포 영화? 아, 저는 이게, 아, 공포 영화를 너무 안 맞아요. 아, 저는 공포 영화 보면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서, 아, 절대 안 봐요, 저는. 바비 인형? 뭐야? 겟아웃 정도는 뭐 어쨌든 스릴러 아닌가? 거의? 아, 근데 아 모르겠어 이게. 아. 약간 다크한 분위기를 제가 되게 안 좋아하나 봐요. 바비인형 실사라고. 이 지금 또 놀리는 거 시작된 것 같은데. 레이더 가동됐어요. 다 감지돼요. 이게 마이데이 우리 몇 년인데. 거의 우리 7, 8년 차야. 얘들 나다 알아. 지금 나 놀리고 있잖아. 인터넷에 치려면. 진짜라고? 아니 밥이란 아이씨 아 진짜 검색을 또 해봐야겠네. 잠깐만 보자 보자. 밥이? 아, 그놈의 밥이 뭐길래.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 바비가 맞아? 아, 바비. 내가, 어? 얼마나 당한 게 많아, 이러겠어.
야, 여러분 믿지? 다 믿는데. 팩트 체크나 하면 좋은 거지. 보자. 바비. 이 무서운 거 아니지? 아, 나 진짜 무서운 거 너무 싫어해. 바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핑크빛의 에너지. 오호. 바비네. 아까 밥이 누구냐? 나다. 저기 나왔네. 저기 저 사람 저 사람 마이데이 저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 저 사람이 나 돌렸어. 되게 핑크빛의 영화인가 봐요. 잠깐 자다 일어났는데 아직도 라방하고 계시네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 이제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 좀 이따 가야겠다. 나도 마이데이 시래도? 아유, 마이데이 시래도 꽝이지. 어? 내가 한두 번 당했어야지. 예, 봐봐. 놀려주신 마이데이 분 고마워요. 어? 아주 자기들끼리 신이 났어, 그냥. 아, 믿죠. 믿는데. 믿어요. 네, 믿어요. 아, 믿어. 다 믿지. 다 믿어. 다 믿지. 그래. 웹툰 보면 가비지 타임. 야구 좋아. 좋아하냐고요? 야구를 되게 야구장 막 가면서 되게 재밌게 노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저는 그게 안 해봐가지고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부산에서도 야구장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야구장, 다 같이 한번 가까워. 응? 농구, 제가 공이랑 좀 머나 봐요, 여러분. 농구는 저기 영케이 씨가 잘하고. 인스타 프사? 이 바꾼 지좀 돼가지고. 아,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민석 선수 응원가 예뻤어요? 저 이제 야구 보려고요. 저는 김민석 선수를 응원합니다.
노랑통닭 메뉴 추천. 아, 저는 개인적으로 노랑통닭은 순살 3종이 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순살 3종에, 그 간장이었나 뭐였지? 그깐 뭐라고 했었는데. 깐풍 치킨이랑, 순살 그 치킨이랑, 양념치킨, 이세 개의 조합을 적당히 잘 섞어 놨고, 아무래도, 거기에 좀더 심심하시다. 그러니까 입맛이 조금 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똥집 튀김을 추가하셔가지고, 감자와 똥집을 같이 드시면서, 맥주 한잔, 예. 깐풍 치킨 같은 경우에 또 그, 베트남 고추인가요? 그 되게 매운 고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양념치킨 정도가. 노랑통닭? 노랑통닭이 전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봐요. 이게 체인점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바했던 곳에서는 튀김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노랑통닭이 튀김이 조금 더 제가 뭘 알겠어요. 네. 고추 바사삭? 뭐야? 메뉴가 좀 많이 생각했구나. 근데 진짜 노랑통닭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아 대학생 때 아니구나, 고등학생 때 저를 먹여 살린 가게라서 아니 마이들 분들 자기들끼리 얘기하시는데, 볼케이노 고 그거는 굽네임. 아, 고추 바사삭이 굽네라고? 아. 아, 그치. 튀김옷에 카레가 들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물렸어, 좀. 근데 물릴만 하지. 내가 거의 그거를 식용으로 썼는데. 식용으로 먹었는데. 노랑통닭 그 지점장 형님들이 계속 막, 아, 동아, 니, 이거, 봐봐, 먹었지? 먹어라. 가져가서 먹어라. 이러면서. 형들이 많이 챙겨줬지. 알싸한 마늘치킨. 맛있는 카레. 아, 프라다 고추마요. 아, 이것도 미안합니다. 아이, 뭐 먹어봤는데, 아, 나좀 아쉽던데. 아, 제 스타일 아니었어. 그 치킨 먹어봤어. 아니, 얼마 전에 엄마가 치킨 먹고 싶다길래, 그냥, 아, 그래, 그러면, 치킨 먹자 해가지고 내가 치킨 시켰다? 근데 내가 언뜻 들은 게 60개 치킨이 엄청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60개 치킨을 일단 시켰지. 시켜서, 크크크 치킨? 뭐 그게 대표 메뉴라네? 그래서 크크크 치킨 시키고, 뭐, 소스도 크크크 소스인가? 아, 킥킥킥 소스인가? 무슨, 하하하 소스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저거, 튀김을 이제, 보는데, 와, 튀김이, 새우튀김 같이 약간 좀, 되게 신기하더라. 60개 치킨 되게, 신박했어요, 뭔가. 왜, 튀김이 제가 생각한 그런 치킨 튀김이 아니었어. 맞아. 근데
다 같이 먹을 거면 한 세 명 정도에서 먹을 거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튀김이 물리긴 물리는데 그래도 좀 실컷 먹다가 물려가지고 처음 느껴본 식감이어서 그랬나? 간지 치킨? 그래서 야식은 시킴? 나 야식 시키려면 인스타 꺼야 됨. 도나 비밀리에 같은 콘텐츠 또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든지 다 좋아요. 진짜 어떤 콘텐츠든 다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리얼리티? 리얼리티 재밌지. 오, 도훈이의 도란도란. 오, 괜찮네. 이거 아이디어네요. 도란도란, 좋아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란도란. 오호. 나는 약간 나중에 도훈이를 도훈이 저거 하면 약간 생각한 게 후회 없이 도우니, 후회 없이 도우니.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올랄지, 새로운 시즌 하면. 100% 자급자족 컨텐츠, 후회 없이 도우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란도란도 귀엽네. 후회 없이 도우니? 그냥 뭔가 그럴듯하지 않아요? 도란도란 라방 제목으로. 이거 설정이 바뀌어지나? 안 되네.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간이냐? 아, 눈치 빠른데? 오. 야, 마이데이 좀 한다. 야, 눈치 빠르노. 어쨌든 간에. 아, 이제, 야식 살 땡기면서. 저는 야식은 살 땡기고, 저 드라마나 좀 보다가, 네, 살 갈라고? 예, 많이 눈치 빠르네. 이, 다음에 또. 다음엔 또 길게 함. 좀 충분히 길게 한것 같은데. 다음에 또 길게 해야지. 드라마? 아, 저, 제목을 얘기를 못하겠어. 좀,
야식구리 해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또 봅시다. 금방 찾아올 거니까. 그래, 이렇게 음성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킬수 있어. 진짜. 우리 또 봅시다잉. 갑니다. 자, 잘 자고. 내일도 태풍 조심하고. 다행히도 내일은 우리 다 같이 출근하는 거니까. 다 같이 조심하자. 간다잉.